part, the sharp hard part that covers the mouth of a bird, that covers the mouth of a bird or other animal, or other animal.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생각하기엔 얘가 뭔것 같아요? 그렇죠, 비크죠. 그리고 우리는 비크의 같은 말도 배웠죠. 뭐였더라? 빌도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모르는 걸로 올것 같아요. 샤프, 어떤 날카로운, 하드, 어떤 단단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날카롭고 단단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카롭고 단단한 부분, the sharp hard part. 오케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답니다. cover는 뭐 하다죠. cover 뭐 하다? 덮다. 근데 that covers 어떤 덮어주는, 뭘 덮어준대요? The mouth of a bird. 새의 입을. 됐습니까? 새의 입을 덮어주는 날카롭고 단단한 부분, the sharp part that covers the, 미안, 빠뜨려줘, 다시. The sharp hard part that covers the mouth of a bird는 뭐다? Beak, bill.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일단 읽어볼까요? The Creature to a bird that covers its That's it. One of the soft floppy parts of a bird. One of the soft floppy parts of a bird that covers its body. That covers its body and makes up its tail. And makes up its tail. 플로피가 뭐였죠? 플로피. 꼭 플로피한 거 달려있네요. 그쵸? 그쵸? 저런 걸뭐 플러피라 그러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뭐 하다 할것 같아요. 메이크업. 구성하다. 만들다. 됐습니까? 완성시키다. 됐습니까? 테일이 뭐죠? 꼬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고 복슬복슬한 새의 한 부분 중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뭐 해주는? 덮어주는. 뭘 덮어준대요? 몸통을 덮어준대죠. 그리고 또뭘 한대요? 구성한대죠. 뭘 구성한대요? 꼬리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좀 조용히 있어라. 숙제 보내네, 주민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그렇죠. feather죠. 그렇습니다. 깃털이죠. 오케이. 그래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One of the soft floppy parts of a bird. One of the soft floppy parts of a bird that covers its body and makes up its tail. That covers its body and makes up its tail. 뭐다? feather.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To pay using money는 뭘것 같아요? 그렇죠, spend죠. 맞습니까? Spend. Pay, 뭐 하다? 지불하다. 이 말, 지불하다. 맞습니까? 뭘 지불한대요? 아니, 어떤 식으로 지불한대요? 어떻게? Using money 함으로써. 돈을 사용함으로써 돈을 내는 걸 보고 spend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Okay, spend의 3단 변신. Spend, spent, spent였죠. Okay, 다 같이. To pay using money. To pay using money. 뭐다? Spend.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오케이,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네요. 읽어볼까요? 그렇죠, measuring. Measuring a from top to 그렇습니까? 다 같이. Measuring a long way. Measuring a long way. From top to bottom.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 Or front to back. 오케이. 그래서 measuring a long way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은 뭘것 같아요, 얘는? 확대 축소가 왜안 돼? 얘는 뭐의 영영풀일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배운 단어. 힌트는 여기에 adjective라고 써 있네요. adjective. adjective 무슨 시? 어떤 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배운 어떤 시 중에 measuring a long way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 Measuring a short way가 아니고 measuring a long way래요. Measuring a long way.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 뭔지 모르겠어요? 감도 안 옵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Higher than 또는 better than. 됐습니까? Higher than, better than. 해놓고 preposition이래요. 얘는 뭘 것 같아요? higher than, better than. 모르겠습니까, 얘도? higher than, better than. higher than, better than. 그렇죠. 뭐 말해, 말해. 뭐라고? 그렇죠. above죠, abo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better than most students 할 때 나오지 않았나요, 혹시? 그렇죠. 그래서 better than most students 할 때 뭐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이렇게 나왔죠. 좋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평균 이상입니다.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할 때 나왔는데 그때 above죠. 평균 이상 above average 됐습니까? 그래서 higher than 이거 over 하고 같은 뜻이죠. 뭐뭐보다 더 위에 있는 over, above, higher than 뭐뭐보다 더 나은 better than. preposition은 무슨 시를 preposition이라고 할까요? 앞제비 시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 뭐라고 배울 거냐? 전치사라고 배울 거예요. 뭐 전치사 아는 거 above 말고 뭐가 있나요? 하나씩 배틀해 봅시다. 그동안 영어 배웠는데 도대체 전치사 앞제비 시가 뭐지? 뭐가 있나요? 어우 샤이샤이해서 말 못하겠어요. 뭐가 있나요? in, on, at, around, below, under, 그렇죠? behind 이런 것들, after 이런 것들을 보고 앞제비시라고 하죠. 앞제비시의 특징은 뒤, 그러니까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전치사라는 말을 한자 말로 뭐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걸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쓰던 그런 책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들고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용어들이 사실은 그때 뭐 전치사니 명사니 형용사니 뭐 투부정사니 뭐 동명사니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이 쓴 문법책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던 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전치사라는 말은 앞전자에 놓을 치자, 말사자 써요. 앞에 놓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앞에 놓는단 말이냐면 명사의 이름씨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땅 위에 붙어 있으면 뭐 the ground, on the ground 이렇게 떠 있으면 over the ground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랑 붙어서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ver the ground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냥 the ground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무엇? 땅. 어디에? 땅 위에. 그러니까 전치사는 이름씨가 아닌 용도로 쓰려고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 보고 전치사라 그러고요. 우리말은 전치사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말은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전치사 때문에 뭐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대요. 익숙해지면 전치사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쓸모가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오케이, 일단 읽어볼까요? That is something that is hard to see where the... 오, 웬일로 이렇게 빠르게 읽냐? 그렇습니까? 다같이 To notice something. To notice something that is hard to see. That is hard to see. Or that you've been looking for. looking for 는 뭐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spot이죠. 여기에 verb라고 써있죠? 무슨 시? 그렇죠. 하다시죠. 됐습니까? spot이죠. spot.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close sentences, analogies,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를 했기 때문에 영역풀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잘하네요. spot이죠. spot. spot의 뜻은 포착하다, 찾다 뭐 이런 뜻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notice도 만나본 적 있어요. notice 뭐하다, 알아차리다. 뭔가를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대요? 대시
오케이. 그래,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hat is hard, 어떤 힘든 뭐하기에 보기에 보기 힘든 뭔가를 알아차리거나 또는 네가 뭐 해왔던 look for가 뭐였더라? Look for. Look for가 뭐였더라? 찾다였죠. 찾다. 그렇죠? 그래서 that you've been looking for 하면 네가 뭐 해왔던, 네가 쭉 찾아왔던. 그래서 보기 힘든 뭔가를 알아차리거나 또는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찾아왔던 뭔가를 알아차리는 걸 보고 spot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다같이 to notice something, to notice something that is hard to see, that is hard to see, or that you've been looking for, or that you've been looking for를 보고 뭐라 그런다? Stop.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뭐죠? 당연히 뭐라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Verb라고 써있죠.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 시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To tear 라고 읽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를 뭐라고 읽으면 tear 라고 읽으면 뭔데? 눈물인데 얘를 뭐라고 읽으면 tear 라고 읽으면 뭐하다? 찢다 또는 찢어지다 이런 뜻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 중에 뭐? rip이죠. 됐습니까? 찢다 찢어지다 rip. 그래서 rip과 tear는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읽어볼까요? In the네요. 시작. In the absence of lacking the benefit or use of. 다같이 in the absence of, in the absence of lacking the benefit or use of, the benefit or use of. 오케이, 그리고 무슨 시래요? Preposition. 그렇죠. 앞잡이 시래죠.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In the absence of. 그렇죠. Without이죠. 뭐 보고 알았어요? Lacking 보고 알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는 without. Without의 뜻은 뭐였더라? 뭐뭐 없이. 그렇죠. 뭐뭐 없이였죠. 자, 그래서 absence는 뭐 이걸 찾아보면 부재라고 나와요. 부재. absence를 찾아볼까요? 야. 찾아볼까요? 그럼 쫙 나와야지 멋있지. 멋있지. 알았어. absence. 부재, 결석. 부재 중 전화 알죠? 그렇죠. 그걸 보고 부재라고 얘기하죠. absence. absence. 그래서 in the absence of 하면 뭐 in the absence of money. 뭐가 없는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in the absence of time. 그럼 같은 말은 without time, without money. 그러니까 그다음에 benefit. benefit은 get benefit이죠. 그렇죠. get benefit.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데 get benefit, get benefit, get, 와, get benefit이야, get benefit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get 이득. 됐습니다. 이득, benefit. 됐습니다. benefit. 그래서 lacking the benefit. 뭐가 없는 상황, 이득이 없는 상황이래. 좋은 게 없단 말이야. 좋은 게 없는 상황. 또는 use,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without을 씁니다. 뭐뭐가 없이 할 때 without이죠. 오케이, 그럼 하나 못 채운 게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Measuring a long way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 됐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시? Adjective. 어떤 시죠? 우리가 배운 어떤 시 중에 measuring 하죠. Measuring. Measuring은 신경 쓰입니까? Measuring은 뭐 알아도 몰라도요. 됐습니까? Measuring 하는데 뭐 measuring 하는 무엇을 measuring 하는 long way. Long way.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 뭘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게 뭘 것 같아? 이거죠. Deep. 됐습니까? Deep. 어떤 깊은. 롱 웨이가 뭐야? 롱 웨이. 긴 거리죠, 긴 거리. 맞습니까? 긴 거리. 그럼 measuring은 measure로부터 왔어요. measure. 오케이. measure가 뭔 뜻이냐면 측정하다, 재다 이런 뜻이에요. 측정하다, 재다. 뭐 자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measure를 찾아봐야 돼요. measure.
예, 여기 지금 하다시로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네요. 측정하다, measure. 맞습니다. 재다. 근데 ing 돼서 재어지는 이 말. 재어지는. 뭐가 재어지는? 뭐가 재어지는? 긴 거리가 재어진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앞에서 뒤까지. front to back. 맞습니다. 오케이. 장거리가 측정되는 measuring a long way. 뭐로부터 뭐까지? from top to bottom or front to back. 맞습니다. 어떤? deep.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았네요. 그렇죠? 오케이. 또 한번 복습하고. 오케이. 그래서 가보자. 안 했구나. 읽고 뒷면에 있는 읽고 뒷면에 있는 거 할 수 있겠어? To pay using money는 뭐다? 그렇죠, spend죠. 됐습니까? 돈을 사용하여 지불하다. To pay using money. 소비하다. Spend.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뭐다? Big죠. 오케이. 계속해서. 유빈는 뭐다? 그렇죠, 스팟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머슬 inside the map beautiful tasting looking swallowing and beautiful talking. 그렇죠, tongue이죠. 오케이, 근육이 뭐였더라? muscle.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페더. 굿. 오케이. 계속해서 뭐다? 딥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Rip. 그렇죠. 그래서 absence. 그래서 without, lacking, lacking, without.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것 같아. above.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뭐보다 더 높은 higher than. 더 나은 better than. 뭐뭐 위에 above. preposition 앞제비시.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복수 확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확장 과제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좀 이건 다 했는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한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리더스 뱅크 꺼내 볼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the teacher thought that he was stupid, but Edison's mother knew her son was really smart. 그다음에 여기서 조사해 볼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여기에 but Edison's mother knew her son was really smart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Edison's mother knew 하고 her son was really smart 사이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뭔가가 생략됐는데 그게 뭘까? 됐습니까?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는데 그게 뭘까? 힌트는 her son was really smart의 뜻은 완벽하죠. 그렇죠? her son was really smart는 자기 혼자 독립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러나 에딘스 머더가 뭐했다? 뉴했다. 무엇을? Her son was really smart 하더라. 그게 생략됐죠. 됐습니까? 여러분 뭐가 생략됐을까?
옛날에 패턴 영어 하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중학교 수업은 이렇게 계속해서 감질나게 얘기할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 몇 번 얘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할 거예요. 여기 뭐가 생겼을까? 오케이. 그다음 문장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home 이란 문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and 하고 이 total도 이거 tot tot 그렇죠? 다 외웠죠 이거? tot tot 뭔데? 그렇죠. teach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이번에 궁금한 건 뭐냐? and 하고 tot 사이에도 뭐가 없어졌죠? 그래서 and 하고 tot 사이에 뭐가 없어졌을까? She took him out of school and taught him at home. 예, 홈스쿨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and하고 taught 사이에 무엇이 날아갔을까? 그 다음 문장. Essen was lonely and shy because of his deafness. 그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조사해 봅니다. Because of 와 Because of 와 Because의 차이점 Because of 와 Because는 뭐가 다를까? Because of 와 Because는 뭐가 다를까를 한번 조사해 봅니다. 아마 설명을 읽어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he lived in a silent world. 오케이. silent에 대해서 조사할 것은 뭐냐? 일단 silent가 들어가 있는 예문 하나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의형. 그다음에 반의형. 됐습니까? silent가 들어간 예문 하나. 그다음에 같은 뜻을 가진 말, 그다음에 반대 뜻을 가진 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owever가 보이는데요. 오케이. 하우에버의 앞부분과 뒷부분, 하우에버 앞부분과 하우에버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가? 하우에버의 뜻이 뭐죠? 일단 하우에버의 뜻부터 조사해 모르는 사람들은 조사해 와야 되겠네요. 하우에버의 뜻과 이걸 얘는 연결해 주는 말, 연결 부사라고 얘기할 건데요. 뭐 그냥 연결해 주는 말이다. however의 앞과 뒤에는 앞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however 뒤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이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however의 뜻 정도라도 아니면 however가 들어가 있는 뭐 얘는 한 문장 갖고는 안 되는데 however는 앞뒤 문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however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he didn't feel bad about it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 이거 뭐 대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대명사는 읽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얘가 뭐 대신 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 온 말을 보고 어떤 것 대신 온 걸 보고 대명사라 그래요. 어떤 것 대신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뭐 he didn't feel bad 기분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그것이 도대체 앞에 나온 뭐 대신 왔냐라는 거 또 한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Edison later said he blank. Why? H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Couldn't listen to other people. This meant this에 대해서 얘기하죠.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this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문법적 용어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라 그래요.
이것도 또 대명사니까 이 this가 뭐 대신 왔는지를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그 다음 meant 보고 손 흔들어 줘야죠. meant 보고 반가워 이러면서 meant 반갑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를 바꿔서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meant하고 he 사이에 뭐가 없어졌죠, 그렇죠? meant하고 he 사이에는 뭐가 없어졌을까, 도대체?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여기 didn't have to에 대한 얘기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 그러면은 didn't have to에 대해서는 didn't have to가 들어가 있는 didn't have to도 상관없고요. don't have to도 상관없고 doesn't have to도 상관없습니다. did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예문 didn't have to가 들어가 있는 또는 don't have to가 들어가 있는 doesn't have to가 들어가 있는 예문 This meant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 Instead, he could give all of his thoughts to his work. 네. 그래서 여기에 thought가 보이는데요. 이 thought는 무슨 신지가 궁금합니다. 이 thought는 think의 과거인지 아니면 생각이란 뜻인지 그 말이죠. 이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일까 아니면 생각이란 뜻의 이름일까? 이름실까 하다실까? 나 grammar to know. grammar to know가 뭔 뜻일 것 같아? grammar가 뭐예요? grammar. grammar가 뭐예요? grammar. glamping인가? grammar가 뭐죠? grammar. grammar는 문법이죠. 문법. 어법이라고 합니다. 어법 또는 문법이라는 뜻이 문법. know는 뭐죠? know. 알다죠. 근데 알다 하다시 앞에 to 붙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to know가 뭐 뜻일까? 첫 번째 뜻이 될 수 있는 뜻은 첫 번째 뭐 선생님 여러분들이 to know만 들고 와서 선생님 to know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네 가지 가르쳐 주겠죠? 첫 번째 뭐? 아는 것 또? 아는 것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또? 알기 위한 또는 알아야 할 뭐 같은 뜻이죠 이거 알기 위한 알아야 할 또? 뭐뭐 해서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이죠. grammar는 grammar인데 어떤 to know 해야 할 grammar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문법은 문법인데 어떤 문법? 알아야 할 문법. 뭘 하기 위해서 윗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뭐 1, 2, 3, 4 쭉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 have to 뒤에 do에 대한 얘기죠. have to do 동사 원형 그럼 선생님은 공과 원형이란 말이 들어 이거 무슨 수학 공식 같은데 have to do, have to go 이런 거 have to eat, have to be 됐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합니다. have to do 하고 don't have to do를 비교한대요. have to be 하고 don't have to be를 비교합니다. have to do는 뭔 뜻인데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뭐를 표현하는 겁니까? 의무를, 그렇죠. 강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이네요. 강제성. obligation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뭘 얘기한다? 불필요를 얘기한단 말이죠. 불필요. have to do는 의무를 얘기할 때 쓰지만 don't have to do는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뜻으로 쓴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말 앞에다 붙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감기 걸렸습니다. I caught a cold.
저는 진찰 받아야만 돼요. I have to see the doctor. 그렇습니다. Have to see the doctor.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meet me now if you are busy.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You don't have to meet me now if you are busy. 그렇죠. 너는 meet me now 할 필요가 없대죠. If you are busy 하다면, 만약 네가 바쁘다면 지금 날 만날 필요는 없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있는 것들인데 앞으로 많이 보게될게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우리말로 뭡니까? 비교죠, 비교. 그렇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뭔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하고 설명해요. 자, 그래서 had to입니다, had to. had to do죠. had to go, had to eat, had to meet, had to see the doctor. 자, had는 뭐의 무슨 형? hav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had to는 언제의 의무다? 과거 의무죠, 과거 의무. 과거에 뭘 해야만 했었습니다 할 때 had to go.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에 불필요죠. 이번엔 과거 불필요.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 할 때는 don't have to가 아니고 당연히 don't의 과거형이 뭡니까? don't의 과거형이 didn't죠. 그렇죠. didn't가 벌써 나는 언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id는 do의 무슨 형? did는 d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had가 뭐로 바뀌어야 돼? 원형인 have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didn't have to. 과거에 할 필요 없었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 어디 나오죠? 위에.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문제 부분에서 조사해야 될 거. Hated his deafness. Hate 보이네요. 그렇죠? 헤이트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헤이트가 들어가 있는 예문 하나. 있습니다. 반예, 반의어와 예문, hate, deafness, love, listening to people, love being deaf. deaf가 뭐죠, deaf?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중학생들 단어를, 중학생들이면 제가 이렇게 중등 필수 어휘라고 해서 1번부터, 아, 여러분들이 벌써 하고 있네. 그거를 이제 매주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거 채점할 때, 예를 들어서 luckily라는 단어가 왔어. luckily가 딱 있는데 luckily라는 단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다. luckily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뜻을 쓰는 시험이다. 근데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 그럼 나는 당연히 틀렸다고 채점하겠지. 그렇죠? 얘는 운 좋은이 아니죠. luckil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운 좋게도. 운 좋은은 무슨 시의 뜻을 쓴 거예요, 이거? 어떤 시죠, 이거? 근데 luckily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입니까? 어찌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af의 뜻은 어떤? 비먹은. 그럼 be deaf는 뭐예요, be deaf? 귀가 먹다죠. 그렇죠? 그럼 being deaf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다 시에 ing부터 씁니다. 그렇죠? 귀가 먹는 중인. 아니, 단은 보면 안 되고. 귀가 먹는 중인하고 또 뭐? 귀가 먹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건 뭐냐? being deaf가 두 가지 뜻 중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being deaf가 귀가 먹는 중인인가? 귀가 먹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대요. 그 다음에 solve는 solve 뜻을 모르면 solve 뜻 찾아오시고요. 그 밑에 solve가 보이는데요. solve는 solve가 들어가 있는 예문 하나. solve가 무슨 뜻이에요? 네? 해결하다죠. 그렇습니까? solve가 들어가 있는 예문. solve is hearing problem. have trouble because of deafness.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는 have to가 들어와 뭐 곤란하란 얘기네요. Was right so we 인업타임 뭐죠?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습니까? My eyes are not very good.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